안녕하세요. 어쩌다정보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6일입니다. 만개호 157일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일단 나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배는 더 이상 따고 있지 않습니다. 배는 그대로 이 정도 지금 따는 상태로 계속 예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날 딴 거는 지금 오늘 6일이니까 5일째 예본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오가거든요, 오가. 색깔 한번 보실래요? 약간 어두운데 지금 밖에 나가서 보면 색깔이 어떤지. 아무거나 하나 랜덤으로 본 거예요. 요거는 모양이 좀 약간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이제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배가.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위쪽에서 봤을 때는 뭐 전혀 예, 상품성으로는 아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완전히 다 전체적으로 다 깨끗한 배 이런 거는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런 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님들께 보여지는 상태가 이제 이렇게 엉덩이가 올라가서 위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포장될 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지, 예. 보는 거죠, 배가. 이렇게. 색깔이랑 모양. 모양이 이 정도면 뭐, 좋습니다. 요거는 구가구요, 구가. 3, 4, 5. 그 다음에 식구 하나. 식과. 여러분들께서 마트에서 주로 보시는 식과. 식과 하나 보여드리죠, 식과. 6. 이렇게. 그리고 3, 4, 5, 6. 이렇게, 배를 한번 세팅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셔야 차라리 비교도 되실 거예요, 아마. 잠깐만요. 여기 이제 7과, 8과, 9과, 10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게 벗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벗겨서 찢어지기 때문에 자, 빼겠습니다. 이렇게 넣을게요. 일단. 3과 4과 5과 6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3과 5가 3단위, 4단위, 5단위, 6단위 이렇게 단위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로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식과. 이게 요즘 보통 나가면은 볼 수 있는 과일이 오 식과예요. 식과. 그리고 9과, 8과, 7과 이렇게 됩니다. 7과. 6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6과는 제가 판매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 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못 보여드리는데 뭐 나중에라도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할수 있게 되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뭐 이거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7과, 여기 7과거든요. 7과와 10과 요 사이 비교. 7과하고 여기 10과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7과 10과 예,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7과 8과는 별로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도 많이 차이 나요. 이렇게도 많이 차이 나고. 자, 그리고 이제 엉덩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 꼬드레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건 7과, 요건 8과. 예. 7과, 8과 거의, 예. 근데 요거는 지금 조금 큰 8과 같아요. 조금 큰 8과. 그러니까, 곧 7과가 될게 여기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크기가. 요거는 이제 9과. 예, 9과. 보시면. 그리고 요거는 10과. 작아 보이죠, 10과가. 그래도 제 주먹보다는 커요. 보세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제 주먹하고 비교할 때 말할 것도 없고, 요거 지금 11.7cm로 잡아놓은 거예요. 11.7cm. 그러면 11.5cm가 시가입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여기가 지금 눈금이거든. 7cm. 약간 작죠, 약간? 예,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예, 보시면. 이렇게 보셔도. 예. 한 0.2cm 넓게 지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거는, 예, 이렇게. 구가거든요, 구가. 구가면 11.5cm가 넘어가는 찰나부터 구가가 돼요. 예,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가 안 들어가죠. 완전 타원형이 아니, 완전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타원형을 그리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12c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제가 요거 지금 요거 테이프 붙여놔가지고 적당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팔과죠, 팔과. 팔과면은 12cm 넘죠. 지금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 지금 12.3cm에서 4cm 정도 돼요. 크기가. 자, 이렇게도 보면, 이렇게도 보면 이것도 거의 12cm 지금 가까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7과. 7과는 보다 많아죠. 12.5cm가 이거 넘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게 희한하게 뭐냐면 요 센치보다도 무게가 더 나가요. 그러니까 센치를 조금 작게 잡아도 충분히 무게가 들어간다는 거죠. 요 지금 6과, 그러니까 저기 10과하고 9과랑만 비교해봐도 마찬가지 아시겠지만 지금 0.2cm 이상 모자라거든요. 사실 보시면은 11.4cm 막 이 정도 돼요. 3cm 그래도 무게가 나와. 이게 크기로 하는 게 아니라 배는 9과 10과 이렇게 하는 게 크기로 하는 게 아니라 무게로 하는 겁니다. 무게로. 무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가 얼마큼 나가느냐를 따졌을 때 이제 센치를 잡았을 때 이 정도 나온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무게를 다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크기로 재가지고 이렇게 로기스타를 이용해서 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이제 육질이랑 과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이 과일 안에가 깡깡하게 아주 그냥 꽉 차가지고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는 해가 있고 또 무게가 조금 덜 나가는 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11.7cm로 잡으면 요 정도 선은 나와요. 요 정도 선은. 그래서 제가 11.7cm로 잡는데 올해는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더 나간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더, 과일이 단단하고, 안에 꽉 찼다. 이렇게. 푸석푸석하지가 않다. 요렇게 좀 나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그리고 까서 먹어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렇게 크기 비교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보시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가능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핸드폰 한번 놔볼까요? 요거 제 핸드폰이 S9 플러스입니다. S9 플러스. 예, 제 핸드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 S9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예, 뭐, 가리진 못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다 가릴 수는 없어요.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 나온다. 배가. 크기가. 그래서, 이제 크기를 선택하실 때, 예,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긴 했지만, 올해에는 지금, 어차피 적선 온도는 맞출 수 있어요. 적선 온도는 다 맞춥니다. 예.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숙성 시간도 길고 여러분들 댁에 도착할 때까지 숙성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거의 대부분의 과일은 다 맛있을 거예요. 먹을만 할 겁니다. 맛있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네, 먹을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맛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먹어봤는데 무맛이 난다거나 뭐 맹물 맛이 난다거나. 맛이 더럽게 없다거나, 뭐, 이런 정도는, 이런 거, 올해는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배 크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맛있냐, 조금 덜 맛있냐, 그리고 선물로 보냈을 때, 이걸 보내는 게 낫겠냐, 이걸 보내는 게 낫겠냐,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큰 거가 딱 몇 개 있는 게 더 낫겠냐, 작은 게 여러 개 있는 게 낫겠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셔서 선물을 구하실 때, 그러니까 선물을 선택을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7과를 많이 찾으세요. 7과. 근데 올해도 저희 7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단 7과를 최대한 이제 만들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아직도 걸려있는 건 이제 아직 이거 지금 4일까지 따고, 근데 안 땄죠? 4일까지 따고 5일, 오늘 6일, 5일까지 땄죠. 5일까지 따고, 그리고 이제 어제 아침까지 여기, 땄어요. 여기 한 줄. 그거 끝났어요, 이제. A열, A열 어제까지 따고 끝났고, 이제 오늘 6일이니까, 오늘은 이제 안 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빨리 딴 날은 1일 따고, 저쪽 아래쪽 1일 따고 지금, 벌써 6일이 지났어요. 저쪽에는 벌써 6일 동안 컸겠죠, 배가. 그럼 배, 아까 전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제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나가서 쭉 보여드릴 건데, 배가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조금 더 놔두면 더 커요. 그래서 그게 이제, 8과, 7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조금 더, 이제 또 놓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잘 올라오면은, 7과가 조금 더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포지션이 8과가 주력입니다, 8과. 그런데 8과가 그냥 8과가 아니에요. 7과의 8과예요. 그러니까 7과 같은 8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하루 이틀 2-3일만 지나면 7과가 될 건데, 그거 조금 모자라 갖고 무게가 약간 안 들어가 갖고 무게가 안 나가 갖고 8과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8과거든요. 지금 보면은 따놓은 게. 그래서 7과를 그러니까 8과를 시키셔도 개수가 8개지, 7과랑 버금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과랑 버금간다. 많이, 무게가 많이 차이 안 난다. 그 크기가 많이 차이 안 난다. 지금 보시면,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가 많이 나나요? 크기. 직접 보셨을 때, 눈으로 보셔도 거의 안 나요, 차이가. 근데, 어쨌든 그 들어가는 그 케이스에, 물론 7과도 8과짜리에서 넣을 수 있겠죠. 넣을 수 있는데 약간 빡빡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개수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8과가 9과에서 막 올라온 8과다 그러면은 그럼 9과랑 비슷하기 때문에 8과긴 하지만 9과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9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초에 지금 따놓은 거랑 또 뒤에 올라오는 것들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따게 되면은 8과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뭐 딱 8과 올라온 거를 딱 딴다 이런 게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10과 이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물건을 받으셨을 때 크게 뭐 이렇게 조금 뭐 7과가 아니어서 조금 속상하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제가 봤을 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미리 땄다고 해도 충분히 예건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베릴린을 저희가 어차피 이거 그 도포한 거기 때문에 지베릴린이 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숙기를 또 땡겨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드시는 데 있어서도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아마 뭐 만족하실지 안 하실지까지 제가 결정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 이거 괜히 샀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정도의 맛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럴 거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신다면, 많이 사신다면, 그러니까 나는 좀 먹는 것도 조금 더 맛있고 먹을만하고 한 것까지도 만약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10과 이상. 뭐 11과 12과도 어느 정도 맛이 나겠지만 그래도 10과 이상으로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구매하실 때도 10과 이상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과일이라는 건 아무리 배라고 하더라도 추석 때 뭐 명절 지내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깎아서 가족끼리 이렇게 좀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그냥 뭐 아 이거 빨리 배 이거 몇 개 먹고 빨리 다른 과일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게 배만 먹어도 아유 배 아주 시원하게 맛있네 달고 먹을만 하네. 그 정도 먹으면 다른 과일 안 찾아도 되게. 예. 그 정도로 이제 하시려면 최소한 그래도 10과 그래도 10과 이상은 요거 이상은. 그래서 제가 이제 10과 보여드리는 거고, 물론 경매장에는 11과 12과도 나가요. 충분히 예건을 해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지금 아직 안 따고 있죠. 지금 따져 있는 거는 예건을 통해서 숙기가 올라갈 거고, 또 이제 안 딴 것도 지금 탄수화물을 계속 지금, 저희가
매일 지금 물을 관수하면서 지금도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배를.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지금 더 많이 당도가 올라가겠죠. 11, 12가도. 지금 저희 아래쪽 밭에 저쪽 아래쪽을 오늘 지금 다 따버리고 있습니다, 배를 지금. 거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이제 한 2만 평 하세요. 2만 평. 그럼 이제 2만 평 하려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배를 따갖고 빨리 작업해갖고 빨리 내야 되거든요, 경매장에다가. 그러니까 좀 시간을 빨리 해서 따야 돼요. 그 대신 어차피 그것도 유통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예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맛은 올라오죠. 근데 그거조차도 보시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예건을 해서 올라오는 맛하고, 달려있을 때 올라가는 당도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달려있는 게 더 당도가 더 높게 올라가겠죠. 예건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올해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예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따도 한 20일 이상은 예건이 된 상태에서 상온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배에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지만 않으면 썩거나 골진 않아요. 딱 그대로 있으면. 깨끗한 배,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없는 배, 이거 지금 상처 하나 없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런 배는 그냥 이렇게 상온에다가 한 달 내내 놔둬도 썩지 않습니다. 숙성만 될 뿐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숙성이 되면서 이제 맛이 올라오고, 맛이 올라오면서 같이 또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될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오래되면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물러지겠죠. 물러지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전에 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려보면 냉장고 받잖아요. 배를 받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숙성시킬 필요가 없어. 근데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 배를 하나 도착하자마자 하나 꺼내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 아니지, 이렇게 하십시오. 배를 도착하면은 바로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배를 다 싹 넣어요. 그리고 다음날 하나만 꺼내서 깎아서 드셔보세요. 시원하게 달고 마시는지. 원래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로 그냥 먹어요. 안 시원한 상태로 먹어야 돼. 안 시원한 상태로 단맛이 얼마나 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원하게 먹으면 달면서 청량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더 맛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냥 먹으면 진짜 달지 않으면 아무 맛도 안 나. 무거밖에 안 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깎아 먹는데, 이렇게 해서 먹어봤을 때 이제 맛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냥 저온 창고에 딱 넣어놓고, 아니 냉장고에 딱, 김치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추석 때 딱 꺼내가지고 저 차례 지내고, 그리고 깎아서 드시면 되죠. 그렇게 드시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밖에다가 내놓으면 조금 많이 익어버릴 수가 있어요, 많이.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익어버리면 냉장고에 들어가서 오래 보관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쩌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포장이 안 됩니다, 포장이. 다시 안 싸줘요. 안 들어가죠, 공기가. 한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한 8가부터는 이게, 뺄 수가 없어, 이게. 팔가도 뭐, 구가에 가까운 팔가면은 뺄 수 있는데, 안 돼요, 안 돼. 이게 한번 찢어지면은, 육가는 다시 집어넣을 수 있고, 육가는. 11.5cm, 육가. 이건 다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안 보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가는, 이렇게 해서, 집어가지고, 빛이 안 보이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거는 8과랑 7과 햇빛에다가만 안 넣으면 된다. 7과랑 그럼 8과, 그리고 이건 7과. 저희가 6과가 많아서 6과가 좀 판매가 되면 6과를 조금 같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좀 아쉽네요. 보여드려도 어차피 판매를 못했어, 저희가. 괜히, 여러분들, 저거, 사고 싶은데 못 사서 좀, 아쉬운 마음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제가 5가도 있어요,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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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도 한두 개인가 나왔거든요, 올해. 한두 개인가?
5가 진짜 큽니다. 제 얼굴만 해요. 뻥 치고, 뻥 조금 쳐서 제 얼굴만 해요. 제 얼굴이 좀 크거든요? 제 얼굴이 좀 큰데, 제 얼굴만 해요. 배가. 영상에서 보시면 저 얼굴 굉장히 크잖아요? 제 얼굴만 합니다. 5가. 그런 배들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안 보시면 몰라요. 안 보시면. 눈으로 보면은, 아, 내가. 이 배가 진짜 아 요런 것도 있구나 배가 야 저 배 엄청 크다 어 하나 먹어보고 싶다 어 저렇게 큰 배는 얼마나 맛있을까 여러분들은 맨날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나와 있는 배 크기가 어 제일 크면 팔과 어 제일 크면 가끔 보여요 팔과 근데 이게 깔이 틀려 깔이 저희 거랑 어 저희 거랑 깔이 틀려 제가 이제 여기 뭐, 여기 마트도 가보고 이제 가보는데, 깔이 틀려, 깔이. 색깔 자체가 틀립니다. 배가.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통으로 보이는 게 이제 구과, 식과. 구과도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구과가 조금 보이고, 이제 팔과도 가끔 나오는데, 팔과 거의 찾기 힘들고, 거의 구과 아니면 식과. 11과 12과, 어. 11과 12과가 주로 이제 많이 있고, 어. 9과나 10과 정도, 이렇게 깔리죠. 예. 8과는 거의 몇 개 안 깔려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였을 때, 예. 이제, 그, 가격이 뭐 보통 이제, 어, 올해는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어, 보통 이제 한 39,900원, 어, 49,900원, 막 이제 이럴 겁니다, 아마. 예. 아니면 뭐 45,000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배를 보면은 모양도 그렇고 깔도 그렇고 색깔이 안 좋아 별로 어,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흠도 많고 어, 보면은 근데 이제 내부를 이렇게 쫙 씌워놔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부로 딱 씌워놓으면 일단 현혹이 돼 사람이 눈이 내부를 딱 씌워놓으면 되게 번쩍번쩍번쩍 하니까 되게 어, 배가 이뻐 보여 어. 근데 실제 집에 와가지고 내부 딱 까면 이제 배가 이쁘게 어, 안 보이죠 거기는 어. 조명빨 아, 물론, 저희도 조명빨이 있어요. 저희도 조명 켜놓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예. 조명빨이 있어야 돼, 사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봐도, 배가 진짜, 제가 봐도, 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차이가. 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 품질이. 예. 이런 배들은, 그럼 어디로 나가냐. 이런 배들은. 이런 배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나갈 거예요. 벌써 그 사람들도 딱 배를 딱 보면 알거든. 백화점용 이런데 나갈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내피셜로 어,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한번, 어, 배를 구매하시면, 구매하시기 전에 마트 한번 가보십시오, 마트를. 마트 한번 나가셔서 배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9과, 10과, 11과, 12과. 나와 있을 거예요. 내장류에 딱 네 종류 나와 있는 거는. 팔과 가끔 있고 어, 없을 수도 있고 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냅시어 놓은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배를 보세요 배를 배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 배 만약에 시키시게 되면 저희 배 딱 한번 보시고 어. 그러면 좀 저는 자부심을 갖고 이 봉지 씌우는 것도 시기가 다 있어요, 시기가. 언제 봉지를 씌워야지 색깔이 잘 나오고, 언제 봉지 씌우면 색깔이 좀 안 좋고, 어떤 봉지 씌우면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차이가 다르죠. 그리고 배가 잎사귀 위에 있는 배가 많으냐, 잎사귀 아래쪽에 있는 배가 많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색깔 자체가 틀려져요, 색깔이. 꽃눈이 별로 없으면 잎사귀 위에 이제, 자, 나가서 요거는, 나가서 한번 어, 나눠볼게요 이야기 어, 일단은 더우니까 선풍기를 좀 틀고 약간 조금 약간 시끄러울 수 있으신데 있는데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지금 사실 나가기 싫은데 나가기는 해야 되니까 어, 왜 나가야 되냐면 어, 꼬다발을 좀 따야 돼요 꼬다발을 좀 따야 되고 저쪽 아래 또 작업하는 것도 좀 보고 저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어, 저희도 있어요 이거 따버려야 되는데 저희도 있어요. 저희도 뭐가 있냐면,
꼬다만 쌓아야 됩니다. 꼬다. 않고. 저희도 보면서 보세요, 한번. 지금 배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걸려있나 볼게요. 잎사귀가 위에 있고, 잎사귀가 위에 있고, 배가 아래 걸려있죠, 이렇게, 아래. 이게 색깔을 좌우합니다, 이거, 진짜. 봉지도 중요한데, 이렇게 달아야 돼요, 배를.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배를. 잎사귀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잎사귀에 그늘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야 돼요. 그래야 배 색깔이 좋아요. 물론, 당도는 좀 떨어질 수 있죠, 당도는. 당도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배 색깔이 좋습니다, 배 색깔. 이거 딱게요. 눌려가지고, 그리고 얘가 사이즈가, 지금 한 8점, 잘 잡아서, 8점, 아, 9점, 한 1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밑에 달렸잖아, 많이, 배가. 안 돼. 좀 따주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좀 더 따주고 싶은데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배우도 잠시 힘들고 아무 그런 게 없는데 두 중에 하나 따면 둘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만 따겠습니다. 하나만 보시면 배가 아래 달렸죠. 다 이렇게 다 아래 달렸잖아. 나무 아래 이 결과지 아래 이게 숨어 있어 햇빛 밑에. 그러니까 색깔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 나오는 겁니다. 당도를 조금 포기해야죠. 당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당도를 올리려면 우리 저기 사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빨갛게 만들면서 당도 올리려고 이제 그 봉 밑에다가 은박지 같은 거 깔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당도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상도성이 떨어져 버려요. 색깔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깔이 안 나와. 어두침침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우리 걸려있는 배 중에 보면 쌀배라고 있어요. 쌀배. 제가 쌀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쌀배를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일단은 저 아래쪽서부터 올라오면서 혹시 이제 안 따진 데가 있으면 조금 쌀배 이거 안 떴어. 이거 안 돌았나? 작은 거는 따내야 됩니다. 모르겠는 거는 재보면 돼요. 손가락으로. 8점 따겠습니다. 9cm가 약간 안 되는데, 이것도 딸게요. 클럼들만 밀어주겠다 이겁니다. 클럼들만. 클럼들만 밀어줄게요. 작아요. 보세요. 자, 8cm 이제 작은 놈들은 안 돼. 사다리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보시면은 다 아래쪽에다가 배를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달고 싶다고 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를 보시면 아래쪽에서 배가 다 보여. 이렇게. 물론 저희도 위에 달린 배들이 있어요. 간혹. 그리고 제가 배 딸 때도 아마 영상 촬영해 보시면 위에 있는 배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배도 있어요. 제가 뭐 아예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아래쪽에다 배를 달면 배가 색깔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그렇게 원한다고 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배 거기가 있어야지 배가 있어야 다는 거지. 배가 없는데 거기도 어떻게 답니까? 그잖아요. 아니 배가 있어야 달지 배가 없는데 달 수 있어요? 못 달아요. 위쪽에 있으면 다 위에 달아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꽃눈을 만드는, 꽃눈 유지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잠깐만요. 혹시라도 또 촬영이, 안 되면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1인 유튜버라 확인 중간중간에 좀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쭉 이렇게 올릴게요. 예. 어떤 식으로 제가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영상을 하는지 촬영 잘 되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가끔씩 얘가 촬영이 안 되고 있어. 막 꺼졌어 금방. 실컷 말하고 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집에 따 왔더니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때 와가지고 편집하려고 딱 보니까
영상이 없네? 이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래쪽에다 배를 다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다, 아우, 당연히 다 위, 아래에 달아야지. 왜 위에다 달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못해요. 자, 이게 지금 위에 달렸잖아요, 위에. 이거 위에 달린 걸, 위에 달린 게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위에 달린 게. 이런 데 달려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건 이제 어차피 나무가 있고 위에 그늘도 있고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보정이 되니까 그렇긴 한데, 볼까요? 이것도 한 10과 되겠네요, 10과. 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배 색깔이, 아, 나 어두워도 좋아. 맛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이제 봉지도 안 씌우고도 한번 재배해보고 싶기도 해요. 봉지 안 씌운 배는요, 배가 색깔이 어두워요. 어두워. 어둡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어두운 거죠. 아, 추네. 아이고, 덥다. 한번 떼고. 고등어 따기를, 조금 더 해주려고 합니다. 저 아래쪽서부터 올라오면서 해야 되는데. 작아. 작은 거는 떼줘야 돼요. 이렇게 작은 거지만 자, 떼고 이렇게 떼. 작은 거는 떼버려야 돼. 어차피 안 나와. 네. 크지가 않아요. 색깔이. 내가 안 크면 따야 돼. 따줘야지 나머지 배들이 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화대 갖고 올라가서 따고. 조금 애매하네. 조금 작은데. 다른 거 볼까? 다른 거 따야 되고. 작은 거를 안 따면 배가 안 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키워야 될 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에 작은 배들은 걸려있는 게 손입니다, 손. 자, 하고. 작은 면은 그냥 만져보면 나오니까. 아직도 한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따줘야 돼. 20일인지 안 남았다. 한 19일 정도? 23일 날 지금 마지막 날 따는 걸로 하려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배 나갔나 보네요?
자, 여기가 1일날부터 따뜻한 자리입니다. 제가 조금 여기도 많이 걸렸네요. 그래도 지금 대충 좀 보시면은 네, 봉지가 이렇게 홀쭉한 것들은 많이 안 보일 겁니다. 네. 왜냐면은 그때 따면서 여기는 제가 꼬다마 따기를 1차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지금 또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한 5일 정도? 이 정도 지금 자랐어요, 배가. 근데 작다. 소리가 지금 작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떼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제가 한 5일 전쯤에 딴 거거든요. 지금 한 8.8점 한 제 손 보면은 여긴 줄 아니고 한 8.87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얘가 그럼 아직 9cm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9cm가 안 넘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안 큰다는 얘기예요. 안 크는 배는 또 떼줘야죠. 그거 또 꼬당하니까. 어차피 제가 따야 되는 거는 12과 12과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12과가 안 되는 과일은 안 될 것 같은 과일은 따줘야죠. 그리고 이제 꼬다마 따기를 하다 보면 이게 다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놓치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놓치는 거는 내가 못 땄잖아. 못 땄으니까 걔네 따줘야지. 추가로 또 꼬다마 따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9cm 되는데 딸게요. 이제 9cm는 어려워. 봤을 때 9.5cm 정도? 오늘 날짜 기준으로 9.5cm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걸려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9.5cm 이상만, 남겨두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놓친 거예요. 놓쳤지. 놓친 거는 놓친 거는 찾아야 그래요. 되겠죠? 네. 어차피 못 자랄 것들은 놔둬봐야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니까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은 제거를 해줘야죠. 제거를. 저 바깥쪽은 안 도와도 될 거예요. 저 거의 배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냥 딱 해줘도 되는데 저쪽은 그래도 이쪽이 좀 많이 갈려갖고 제가 이쪽에 지금 보면서 다니는데 거의 다 소량만 따기가 됐네요. 안 된 것도 가끔 보이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한 10cm 될 것 같아요. 쭈글쭈글 한 것만 없으면 돼. 쭈글쭈글 하라는 건 이렇게 이렇게 공기가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된 거고, 그런 놈은 큰 놈들이고 그런 게 안 보인다 이런 거. 그러면 봉지가, 잘못 봤네. 봉지가, 쪼글쪼글 해요. 이것도 그렇고. 일단, 얼추 만지면 답이 나오거든요. 얼추. 맨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약간 펑퍼짐하게, 보이게 돼 있는 거는 못 찾아요. 찾기가 힘들기는 한데, 그런 것만 아니면, 최대한, 코드만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따버려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야?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배가 안 크니까. 다 봉지를 까서 처리해서 가지고 안간 쪽에서 할 수 있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계속 물 먹고 와가지고 저 아래쪽서부터 또 올라오면서 꼬다마 있는 거 보면서 꼬다마 따기를 좀 계속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나 아는 것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좀 먹으러 가야겠네요. 아우 너무 더워요. 너무 뜨거워. 아침에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 오늘 낮에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